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내가 고백하듯이 시작. 아멘. 아멘.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는 주후 40년대 이후 주님이 아니 40년대 이후가 아니라 70년대 이후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4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느냐. 이제 그들은 주님이 승천한 다음부터 주님을 바로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올리온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자기 세대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열망하며 그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주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역사를 누가 말하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말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던 사람들이 생존에 있을 때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보면 잘 보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 사도 같은 분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과 땅을 예를 들어 창고로 삼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진짜 창고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겠어요. 이 말의 내용은 하늘과 땅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예, 지금 고린도 이 전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제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정신이 차갑게 살아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참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더 좀 알아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너들이 볼 때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으니 메시아라는 표적을 내놔라.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어. 응? 요나가 고기 배 속에서 며칠 있었어? 아니 크게 얘기해. 며칠 있었어? 3일. 그리고 니느웨 때 그 고기가 뱉었을 때 드디어 니느웨 성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응?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느냐? 그것은 너희가 참 잘못 알고 죽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러 왔지. 근데 죽으러 왔는데 하필이면 죽이는 자가 너희들이냐? 응? 너희들이냐?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자기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성소와 지성소를 넘나들면서 그 민족의 죄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대제사장이, 그 문중이, 그리고 장로들과 그 문중이, 서기관들과 그 문중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왜? 제일 우리의 지도자인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는 그 민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했으면 맞는 거다. 이유를 따질 것 없이 맞는 거다.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근데 그걸 군중이 다 많이 알거든요.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세 번이나 그랬잖아. 세 번이나. 야, 이 사람을 난 한만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한만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고 유대를 지배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 보내서 내가 어째저째 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애를 썼다. 근데 당신은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빌라도가 장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모든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민족을 다스려나가기가 참 힘드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응? 무슨 밀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모, 막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바짝 든다네요. 만약에 무슨 일을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덤볐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노마의 그 왕이 그러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유대를 다스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고 호출하거나 수호거나 사람을 소환하지 않겠는가? 빌라도가 자리가 두렵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죄가 많이 없는데도 죽여라 하는데, 아니 노마 총독까지 죽이라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 사내들인 장로들이 죽이라고지, 제사장의 가게 그 가문들이 죽이라고지, 서기관의 가문들이 죽이라고지, 예 바리새인들이 죽이라고지. 참 이건 뭐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하여 누가 아니야? 아니야. 응?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아마 죽이자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들이 뭐 살인하지 말라는데 엉뚱한 사람 죽이겠어? 육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민족이 그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를 쫓던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죽인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고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한 걸 보면 지금 역사 이래에 어떤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가? 저 사람은 분명히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아주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의 국권이 회복되고 아마 로마는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보낸 게 맞다 하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세상에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가시관을 쓰고 저렇게 초라하게 사람에게 힘없는 인간에게 당하기를, 세상에 여러분 고양이가요 쥐 잡을 때 보면 얼마나 쥐를 놀리는지 몰라요. 앞에서 예 그럼 쥐가 막 달려가면 고양이는 쥐가 가는 길에 벌써 발이 앞에 가 있어요. 어떤 때는 깔고 이렇게 있어요. 쥐가 꼼짝을 못해요. 야우 한마디 꼼짝을 못해요. 팔팔팔팔팔 떨어요. 팔팔팔 떱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이 발 앞발로 탁 때리면 몇 방울 뛰어가면 또 앞에 가서 대책이 없어요. 응? 뭐 사자가 토끼 잡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아 예수가 나 위에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예수의 죽음은 어거지 죽음이요, 억지 죽음이요,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왜 죽으러 와 그래? 왜 죽으러 오느냐?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두로 그냥 영으로 계시지.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나는 저주받고 죽으러 간다. 아니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가 아니오. 각자가 다 나 하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내려고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을 예수의 생애를 내 안에 성령으로 다 가지고 자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 때 우리 자신들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감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보세요. 지금 죽으시기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이 통곡하고 이제 울었다는 주님의 통곡의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지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봐.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응? 오미닥인 다리 안에 새끼 병아리를 그 풍우리 하던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풍우리 하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여 또 나라가 막 통곡하고 쉬는지 저도 거기서서 예루살렘을 내가 거기에 몇 번 가봤지 그곳에 예루살렘을 쳐다봤죠 근데 나는 예루살렘을 쳐다보니까 예루살렘의 전부 다 돌산이다니 예루살렘의 집들이 돌들이었다 돌들 다 그게 돌로 짓고 전부 다 집 저 돌 이 길가도 다 도시가 다 돌이요 흙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중동 지역에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런 곳을 향해서 아무리 쳐다봐도 울을 일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토록 우셨던 주님 응? 왜 우느냐 어쩌서 내가 너희를 품으러 왔는데 응? 자 오미닥이 병아리를 나래 안에 품지 못하면 병아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아리는 철이 없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다가 그저 쥐한테 잡혀서 먹혀 죽기도 하고 다른 고양이한테 잡혀서 먹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별것 아닌 이만한 그저 그 뭡니까 똘 같은 데 가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항상 병아리는 이 애미가 품어야 돼 애미가 품어대면서 벌써 병아리에 부르는 소리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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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잖아. 그럼 병아리들이 지 엄마가 저 부르나 하고 쫙 모여들지요. 아 병아리도 지 엄마가 저 부르는 소리 알아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 부르는 소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이렇게 있죠. 어떤 때 보면 그렇잖아요. 어미닭이 참 보면 새끼를 얼마나 아끼느냐 벌써 자 궁중에요 이 적은 독수리가 빙 돌죠 독수리는 거의 날개를 안 쳐요 올라갈 때 딱 올라갈 때 날개 치고 그냥 비행하잖아요 날개 치고 쫙 비행 요렇게 날개를 요렇게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고 아니 뭐 그냥 뭐 그렇게 이제 비행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근데 벌써 애미는요 이 벌써 독수리가 이제 얼마나 쏜살같이 내려오느냐 우리가 봐도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마당 안에 있는 것이 저 달기 어미닭과 병아리가 했을 때요 근데 참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하냐? 지난번에 독수리 훈련하는 소리 조금 들었죠? 다 들은 거 아니요? 조금 들었어, 조금 들었다니까? 응? 독수리가 날개를 갖고요. 벌써 내려오는 순간에 벌써 애미는 뭔지 알아? 병아리를 날에 안에 막 쓸어담듯이 꽉 쓸어담습니다. 그리고 감히 독수리에게 찍으려고 덤벼 애미가 감히 독수리에게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날개로 독 이렇게 번쩍 뜨는 이미 막 목을 팍 치고 지나가면요. 그냥 그 애미는 그냥 거기서 그 목이 칼이 아니라 잘리지만 한지 목을 쓸 수가 없도록 그냥 다 부러져 버려요. 그냥 그럼 독수리가 그 애미를 딱 들고 갈 때 보면요 다 죽었는데도 끝까지 병아리가 다리를 풍기죠. 끝까지 애미가 병아리를 풍기죠. 그럼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얼만큼 올라가다가 막 날개 막 밑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떨어지면서 죽고 그런데도 애미는 왜 자기가 지금 목이 이렇게 쳐서 다 꺾어질 정도로 그러고 독수리가 딱 이렇게 발목에 자꾸 날아가서 이제 찍어 먹으려고 자기 밥으로 날아가는데도 왜 끝까지 저는 죽어가면서도 제 새끼를 품고 있느냐 그 말이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몇 번이나 품으려 하더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응? 참 주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를 사랑했느냐. 한 발짝 한 발짝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고 결국은 참 골고다까지 찢어진 몸으로 흘린 피로 견딜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서 그것도 그냥 놔둬도 죽을 판이요. 그냥 놔둬도 죽을 판이요. 피 흘려도.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 보세요. 그만큼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예수님이 잔인하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즐겼던 그들. 응? 즐겼던 그들. 이게 마귀였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즐기고 마귀는 지옥의 고통에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잘 보라니까.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표적 좀 보여줘봐. 응? 이제 헤롯도 그래서 헤롯도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한 가지 표적만 보여줘봐. 내가 너를 놔줄게.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에 놔줄 만한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절대로 표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왜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안 한다. 만약에 빌라도 앞에서도 보세요. 지금 멀찍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팔아먹은 지금 유다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빌라도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팔아는 먹었지만 저기서 한 가지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감히 저것들이 예수를 죽일 수 없도록 그냥 싹 정리해버렸으면 야 이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 감히 심판하고 채찍하고 누가 감히 예수를 욕하겠는가 아마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이라고 해서 사형선고 받는 순간에 예 제사장 저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 물려라 물려 내가 돈 다시 낼 테니 물어줘 아니다 많이 못 준다 네, 결국은 목 매달아 자살하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는 그가 어떤 이적을 원하느냐? 그가 정말로 죽음 직전에 숨추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당당한 이적과 능력으로 안 죽기를 바랬고, 또 하나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려오기를 바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표적은 그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표적은 날 위해 부활하십니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자, 다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왜 구원하는데 아들을 죽여? 응?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어? 그 능천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뭘 죽여?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 죽이는 데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아들을 죽임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세상의 지혜로 모른다. 세상의 지혜로.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없으신 분. 죄값이 뭐요? 더 크게 죄값이 뭐요?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 죄값은 사망.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으리라고. 그러면 이는 다시 살지 못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정령 죽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여서 정령 죽음을 해결하고 나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우리의 구원은 합법적이요,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누구도 나무랄 데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도 남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렸으니 우리는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동의한 다행스러운 일이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많아요. 응? 미련한 사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참 어째 답답하냐, 그렇게 미련한가. 아니 미쳐도 어떻게 예수에게 미치냐.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칠 만한 예수를 몰라. 그래서 예수 바울도 그랬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너도 나처럼 예수를 알면 너도 나처럼 미쳐. 주여, 저들도 나처럼 예수를 알고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렇게 변호했어. 미친다 이 말이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게 미치지 않는 거 상당히 이상스러운 거예요. 진짜 나 보통도 왜 더 못 미치나, 왜 더 못 미치나. 응? 예,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공동 50,
교회 짓는 데까지 성도들이 참 아낌없이 헌금했어요. 아낌없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 성전 짓는데 돈 없어서 성전을 짓다 중단한다 못 짓는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죽으신 은혜 감사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피 흘리신 목적인 수많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헌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26장에 마지막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 믿는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가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아니 얼마나 짓밟아서 죽이려고 이제 고반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쫓아오고 와서 그를 건져냈다니 건져내서 이제 다 군대를 지켜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을 향하여 저놈을 사정없이 쳐라. 응? 왜 때리라고 욕었어? 데려갔으니까 또 역시 유대인들에게 뭔가 또 헌심을 또 사야 되니까. 근데 매로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어떻게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사람을 때리냐? 자, 네가 로마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요? 그러더니 천부장에게는 팍 뛰어옵니다. 천부장님,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래요. 아니, 로마 사람을, 로마 사람이 아무 잘못 없이 건드리면 안 되잖아. 로마의 법에 대해서, 법에 걸리잖아. 천부장이 쫓아나오더니, 야, 너 로마 사람 맞냐? 예, 내가 로마 사람이다. 언제부터 로마 사람이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나는 도중에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냐? 야, 때리지 마라. 그리고 수중 드는 사람이거든 잘 수중 들게 해줘. 해줘. 로마 사람의 특권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그건 죽어. 그 옥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변론하고 재판을 뜯으면 바울이 보세요. 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뭐 잘못이 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죽을 만한 죄요? 로마의 법에 걸리느냐? 난 로마 사람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건 종교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이 보는 이건 종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뭐 죽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응? 야, 네가 말이야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안 했더라면 여기서 내가 우리가 놔줄 수 있는데 놔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거기서 재판을 안 보고 가이사에게 가서 받는다고 말했느냐? 노마라는 그 예. 왕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는 거요.
그럼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로 호송돼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 로마 시대는 엄청나게 도로가 발달됐고 군인들이 그 도로를 향해서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속히 가서 진압하던 그런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뚫려 발달된 그런 나라고, 또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라서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전 세계의 복음이 삽시간에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와서, 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붙들려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리고 예, 그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그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누군가 고발해서 천부장이 다른 데로 빼서 그 다시 로마로 보내잖아요. 이런 것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면, 이야, 정말로 죽음을 많이 알면서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참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면 죽어, 가면 죽어, 가면 죽어. 야, 나도 육체로는 가고 싶겠냐? 그러나 심령에 매여 끌려간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끌려간다. 끌려간다. 나는 그렇게 가는 거야. 응? 그리고 나도 다 알아. 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밖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 목숨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해. 그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무슨 필요가 있어? 얼마나 미련하냐 이 말이오. 죽으러 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인류를 살리는 기회요. 이렇게 복음 전해서 나와 여러분이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 모르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얼마나 미련하냐 그 말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미련한 사람인가 봐. 아니 빌립보에 가서도 보세요. 자, 점친 여자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 지역을 어지럽게 한다고 갖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감옥에서, 아니 그렇게 왜 두드려 맞아 도대체? 감히 어떻게 로마 사람을 때려? 만약에 때리려고 할 때 수도 내가 로마 사람이거든 하고 로마 시민증을 내놓는 순간, 아, 로마 사람이냐, 감히 로마 사람을 때렸다가 어떤 정말로 로마로부터 무서운 정말로 침략을 받으려고 감히 때려. 그때 로마 사람의 신분은 이랬다 이 말이오. 미국도 보세요. 전 세계의 자기 국민이 가서 붙들려 있을 때 어떤 애교용 노력을 총동원 하고 돈을 수없이 써가면서 끌어내오잖아요.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민족애가 투철하다. 감히 로마 사람을.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고 피소 휘흘려가면서, 그러고 저녁이 되니까 바울과 신라가 둘이 가서 두드려 맞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오! 그게 막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자꾸가 풀어지고, 발도 풀어지고, 말뚝에 뭐 사슬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리고, 간수가, 아,
큰일 났다. 내가 지키던 지수가 도망갔구나.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빼서 자그리라고 할 때, 야 인마! 우리 안 도망갔거든. 너 죽지 마. 얼마나 두려웠던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또 하나 의미 속에서 그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졌어. 네가 풀어졌지? 네가 옥문 열어졌지? 하는 날이면 죽을 수 있도.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도 있고. 자, 물론 그런 의미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또 니들이 뭔가 노래하다가 기도하다가 열렸으니 니들이 나 좀 변호 좀 해줘.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문 열어준 게 아니고 저절 열렸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느껴지잖아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 집이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 입히고 그리고 밥 먹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집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서 내가 너무 사람이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매를 맞는 일에도 안 맞을 수 있는데 맞아. 얼마나 미련하냐 그 말이야. 얼마나 미련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주를 위해서 세상에 볼 때 미련해야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이야. 같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 알아듣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냐 그 말에 생각해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그 시대에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길목을 다 찾아가 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봤어요. 예.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 어떻게 죽었는가. 선교지를 정할 때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끝까지 나는 내가 그를 옆구리에 손을 누르고 그 손에 못 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막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냐 무슨 부활이냐 부활이 막 라고 말할 때 뒤서 주님이 딱 도마야 돌아보는 순간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야. 주님이요. 도마야. 복음 있는 자보다 안 복음 있는 자가 복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보는 자보다 더 큰 것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산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 말씀을 믿는 게 복이야. 천사를 보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복이야. 복. 그러니까 자기가 동인도로 순교 간다고 자원을 했어요. 동인도. 아니 가면 죽는데 분명히. 가면 분명히 죽어. 그런데도 기어이 동인도로 가. 동인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해. 그냥 부활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저 미친놈 저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서 감히 우리
그걸 쫓아가서 잡으려고 도망댕기고 쫓아오고 복음 전하고 도망댕기고 복음 전하고 예 그가 도망가는 곳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렇게 써놓고 다녔어. 그리고 결국은 죽창에 등에 맞아서 그 창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는 다시 사셨다. 왜? 부활을 부인했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막 토해내는 거요. 미련한 놈이지 죽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 증거는 미련한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지혜. 근데 인간의 지혜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어요? 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모르지요. 모르지. 요새는 보세요. 돈 버는 것이 지혜인 줄 알지. 아니요. 예수 잘 믿어야 지혜예요. 자, 보세요. 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낸다고 약속했지요. 약속한 대로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야바에 뜰에서 모진 매를 맞고 고난당했지요. 예 부활하신다니 부활하셨지요. 성령님 보내신다니 성령님 보내셨지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라는데 성령의 약속에 따라 복음 증거하죠. 이제 약속 하나 남았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라. 그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응?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망이 뭐냐? 다시 오시는 나의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말하라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남은 약속은 하나 남았어.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최후의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 아주 안 믿는 자는 끝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냐의 심판이 오는 그날. 그래서 그 세계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이 멍청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오. 우리 청년의 부장들 봐. 자기 돈 써가면서 애타게 기도해가면서 멸치 천대 받아가면서 전화하면 거절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막 미련한 짓이지.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딨어.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가장 자기 육신의 때를 예수님의 피를 운반하며 영혼 관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가장 마음 쏟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참 그런 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왜? 그 이상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육신이 약해서 못 믿어서 걱정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같이 믿어도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또. 이 예수를 정말로 그의 말씀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이 편안한 대로 살아가지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응?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봤냐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근데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 차이가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고 못 느끼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 느끼게 하냐?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주관자.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오. 미련하게 보이잖아. 어?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는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응?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어? 여러분 보세요. 바돌로매 같은 사람들이
저 터키 동부 지방에서 가보면 발로 바둘룸에 그 기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뭐 그냥 응? 그냥 예수 전한다고 그냥 귀 하나 띄고 이쪽 귀 띄고 코 하나 띄고 그저 사람을 그냥 휘듯이 껍질을 벗겨가며 죽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안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가?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가? 참 미련하는 미지. 죽이는 하나에 올 때도 이런 바보 이렇게까지 그 누군데도 예수가 누군데도 이렇게 죽게 죽을 때까지 이뤄야 되느냐? 그러나 바돌로면은 제자로서 알기 때문에 주는 죽음보다 큰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오. 고통보다 큰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지혜로 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부자치 거지 동냥하듯 하고요, 은혜는 막 큰 하늘만큼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자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하면 그 뭐 전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이런, 미안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육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기에 보장 없어. 우린 정말로 보장 있는 영적 생활에 보장 있는, 재림의 날에 보장 있는, 심판대 앞에서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돼. 미련한 삶 같잖아. 아니야, 지혜로운 삶이야 그게.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사람들 있지요, 진짜 있지요. 보세요, 자, 우리 교인들이 아마 물론 몰라도 예, 연중 무유 기도를 예, 개척해서 한 18년 했어요. 몰라요. 저는 한 20년째 거의 된, 한 18년에 누가 봐도 미련해. 참 누가 봐도 미련해. 아니 저녁 먹고 교회 가서 웬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 오는 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 저녁이 먹고 막 늦게 온다고 해봐. 8시나 8시 반쯤 늦게 오는 사람이 그렇게 와. 기도 그냥 각자가 와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오느냐? 내일 새벽 기도 시간까지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졸면 이제 목사 사모가 쫓아가서 졸지 말라고 하고 안 졸게 해주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 미련한 짓이다. 그럼 당장에 내일부터 직장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미련한 짓이요. 그게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막 하냐 막. 목사님 지하실 교회에서 우리가 빨리 교회 직후 우리가 정말로 이 성전 직후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남의 지하실에서 네. 그래가면서 그냥 헌금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요. 그분들이 다 여기 앉았어요. 앉았습니다. 그분들은 앉아서 한 번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누구 하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아무도. 왜냐? 당연히 내가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데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고백도 예수도 행동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오. 알아서 죽은 믿음. 아버지는 정말로 품속에 있는 자기 아들 보내서 나오게 죽였어요. 근데 뭐 까지 그 예수 때문에 거지 한번 돼보자.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많아요. 부부간에 우리
예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거지 한번 내보자. 우리 다 드리고 거지 한번 내보자. 응? 얼마나 마음으로 행복하겠는가. 거지의 행복. 응?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이 지금은 어디 그런 사람 별로 보입니까? 왜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두 시간 기도해서 깊은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깊이 기도 들어가려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사도바울처럼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죠. 세상 소망 없어요. 들어가 보면 세상은 소망 없어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정말로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는 미련한 사람 되고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정하게 기도요. 응? 육신이 방해해서 안 돼. 그러나 되게 해야 돼.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 사람의 지혜 말고 성령의 지혜. 영혼의 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를 위해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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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미련한 자처럼 세상에 욕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미련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마음을 쏟고 신앙생활의 마음을 쏟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영적생활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 우리 주님 앞에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오니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미련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미련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 영적생활하지 못한 나의 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미련한 나의 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미련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너져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 우리 주님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지혜였습니다. 주님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내 안에 어느새 세상이 가득하여 영적 생활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 영적 생활에 목숨 걸지 못한 미련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괴로 살다 망하는 자들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대 앞에 지혜로운 자는 영원의 때를 위하여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는 자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신령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미련하여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여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두 손 번쩍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살았던 죄를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세상 원수에게 속아 미련하게 살다 망하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지혜 쫓아가다가 내 영혼 망해서는 저를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놓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했던 나의 죄, 미련했던 나의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미련해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미련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으르고 낙태하고 무관심하며 의기 소침했던 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이 한번 예수에게 미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내 영혼의 때가 복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이 내 안에 불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두 손 걸쳐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 가득함을 깨닫고 오늘 회개하여 미련한 내 모습을 내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 영성생활의 승리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버지 미련했던 나의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개 밀어냈던 나의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밀어나나 하나님 무지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육신의 때 한 번 보낸 인생 주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건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다 여리 주님 지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최고의 지혜요리 애절한 예수 정신 가지고 복음 전하여 영혼 살려 주님 뜻 이루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만드는 세상의 속아 미련하여 육신을 위해 살다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에는 지혜로운데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있습니까? 주님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주여 사도행전을 29장부터 내가 써내려가겠다고 작정하고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미천이요 장소이기에 육신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영적인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나 위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듯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는 충성과 전도입니다. 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는 육의 사람 만드는 원수야. 육의 사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저들이 다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에 미쳐도 나 미치고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도록 구원의 은혜, 피의 은혜, 영생의 은혜, 말씀의 은혜, 천국의 은혜, 속죄의 은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온 은혜 확실하게 가지고 전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자손만대 그 기도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명문의 사람이 된 것처럼 주여 저들이 믿음의 명예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